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케이입니다. 오늘 7월 5일 월요일 마감 방송 그리고 특징주들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양대시장 유입되고 외국인은요 현선물 동시 매수해주면서 양호한 흐름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코스피 0.35% 상승, 코스닥은 0.88% 상승입니다. 자, 연기금은요 한 900억 정도도 매수해주는 것 장중에 봤는데요. 400억 규모로 조금 축소되긴 했습니다만 연기금도 같이 매수에 동참해 주니 코스닥은요 50일 신고가 계속 연속해서 이어나가고 있고요. 코스피는 조금 차별화를 보입니다만 양호한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전기전자 쪽이 강세였다. LG전자 2%대 상승 오늘 다시 매수해 들어갔고요. 자, 삼성전기가 5.9%로 상당히 강세 보였고요. 자동차가 조금 약세였고 조선이 좀 약세였습니다. 자, 그에 반해 해운, HMM과 같은 종목은 7%대 상승. 그리고 카카오, 연속적으로 상승해 주는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죄송합니다. 연속적으로 상승해 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6%대 상승. 자, 그리고 셀트리온 삼행제 추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양호하게 셀트리온 제약 오늘 3%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홀딩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신풍제약이 15%대 상승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엔터 쪽도 조정 마치고 다시 반등하는 모습인데요. 주요 종목들 한번 세부적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삼행제 오늘 셀트리온 2%, 2.63% 상승이고요. JP모간 일단 매수해주는 모습입니다. 여기 60일을 빨리 뛰어넘어야 돼요. 뛰어넘으면서 28만원 여기를 빨리 돌파를 해내야만 조금 더 양호해진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상승폭 조금 반납하는 상황인데요. 자, 지극히 당연합니다. 여기 이평선들 다 뭉쳐져 있거든요. 자, 추가 하락을 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상당히 또 양호하다 할 수 있겠는데 여기를 강하게 뛰어넘어야 됩니다. 어떻게? 이처럼 셀트리온 제약처럼 이렇게 뛰어넘어야만 양호하게 우상향 틀어내는 부분이니까요. 셀트리온 제약은 여전히 양호한 모습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8만원대에서 반등 시도 나오고 있는데요. 여전히 좀 지지부진하고요. SK하이닉스도 상승폭 조금 반납하면서 마무리하는데요. 여전히 약세 흐름입니다. 그와 반면에 LG전자 여러분들께 소개도 해드렸고요. 차익 실현 이후에 오늘 다시 또 매수 들어갔습니다. 매수하자마자 2%대 상승요.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한 권역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기 오늘 모든 이평선 120일 하나 빼고 남겨두고 5.9% 장대 양봉의 장대 거래. 자, 앞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자, 강하게 큰 거 좋은 거 딱 하나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장대 양봉과 양봉 설 때 상승할 때 거리량 터지는 이 부분은 좋은 것이나 이렇게 하락할 때 거리량 터지면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한 번 더 익혀놓으시고요. 신풍제약 15%대 상승입니다. 베리 굿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카카오 게임즈 자, 오늘 강하게 올라가다가 좀 밀렸으니 오늘은 일부 차익 실현 좀 하는 게 맞는 부분입니다. 이거 윗골이 많이 달았지 않습니까? 차익 실현 물량 강하게 나왔으니까 내일은 추가 상승하기보다는 조금 처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HMM 죄송합니다. 자, 7.37%로 추세 다 돌려내는 양호한 흐름. 장대 양봉에 거리량 조금이라도 더 섰으니 양호. 자, 그리고 두산 퓨어셀도 여러분들께 좀 잘 포착을 했고 돌아서려는 초입이고요. 자, 엔터 쪽 하이브 블록디 소식 나왔으면서도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이고요. 자, 여러분들께 YG 플러스도 단타 가능하다 그런 말씀 드렸는데 단타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지금 정도도 충분히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는 YG 엔터입니다. 자, JYP 박진영이 자신 지분 두나무에 좀 넘겼는데요. 조금 흔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만 반등 시도 나왔고요. SM, YG엔터 다 양호한 모습입니다.
YG한테 사들어갈 수 있는 모양이죠. 자, 신용이 틀어막혀 있습니다. 돈도 없어요. 자, 그리고 지금 2차 전지에서는요, LG화학이 돌아서려는 초입이고요. 자, 2차 전지와 정유 부분 분할하겠다라는 소식 때문에 8% 이상 크게 밀렸던 SK이노베이션 추가로 하락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강한 반등도 지금 나오고 있지 않는 상황. SDI, 삼성 SDI가 만약에 좀 주춤한다면 이것을 접근하시라.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LG화학과 삼성 SDI, 탑픽은 삼성 SDI가 조금 눌린다면 삼성 SDI를 2차전지에서는 관심 가져보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닥터K가 종목 상담하다가 몽이님 종목을 빼먹었던데요. 서울 반도체 질문해 주셨는데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방송 댓글로 여러분들 궁금한 종목 남겨주시면, 제 의견 남겨드리겠다 말씀드렸으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반도체는 일단 추세가 조금 무너진 상황이죠. 이렇게 강한, 상승 추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여기서 무너지니, 이제 조금 단기 조정 국면에 들어온 상황입니다. 지금 상당히 좀 중요한 국면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락, 고점이 자꾸 낮아지면서 단기 조정 국면이고, 여기 이렇게 꺼보면요. 자, 여기 241을 타고, 반등은 시도하고 있는데, 여기 밑으로 깨지느냐, 아니면 반등을 해내느냐. 반등하더라도 여기 위에 저항이 많이 있으니까 당분간은 조금 지지부진한 박스권 정도, 내지는 만약에 여기 저점을 깨버리면, 이렇게 저점을 깨버리면, 이제 완전 하락 전환되는 시점이니까 가지고 계신다면요. 여기가 18,400원 여기 밑으로 깨지면 비중 축소 의견입니다. 올라가도 19,500원대는 틀어막히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가능성 좀 높아 보인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세가 많이 무너진 상황입니다. 자, 그다음 두두님이 질문해 주신 오택 15,600원에 매수하셨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지금 보유하고 계신 걸로 파악됩니다. 오택. 자, 15,600원이니까 지금 좀 많이 빠져 있죠. 자, 한 반년 가까이 들고 계신 것 같은데 15,600원. 자, 오택은요. 캐리어 에어컨 있죠. 그리고 응급차 앰뷸런스 만드는 회사인데요. 자, 지금 현재 상당히 지지부진한 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상당히 강하게 올라갔다가 크게 밀리고 난 이후에 박스권을 이루고 있는 모습인데 박스권 상단에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봤을 때도 이제 박스권 상단으로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다시 밑으로 쳐져버릴 것인지 상당히 중요한 국면에 있다 할수 있는데요. 자, 날씨가 좀 더워지고 하면 또 에어컨이나 이런 미세먼지나 이런 쪽에 관련되어 있는 공기청정기 이런 쪽이 또 조금 한 번씩 테마를 이루긴 하는데요.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6,700원 여기를 무너뜨리면요. 손절하시는 게 좋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조금 더 지켜보시려면 여기 13,600원권 여기를 강하게 돌파를 해야만 그 다음 상황을 논할 수 있습니다. 돌파해도 14,700원 여기 권역은 강력한 저항의 역할을 하겠습니다만 상당히 당분간 좀 지지부진하게 움직일 가능성 높고 이렇게 강하게 치고 가는 모습이 나와줘야 됩니다. 이렇게 강하게. 자, 그렇지 않다면 당분간 상당히 지지부진할 테니 반드시 16,700원이 깨지면 비중 축소하시기를 저는 권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미국 선물 진행 중인 상황 보면요. 오늘은 미국 시장이 휴장이거든요. 오늘 장중 내내 그냥 적당히 왔다 갔다 그냥 숨고르기 양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스닥 선물도 마찬가지고요.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 오늘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유입되면서 비교적 양호한 흐름 보였습니다만 섹터별로 좀 나뉘는 그런 상황이고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내가 상승한 섹터에 포함되지 않은 포트를 유지하고 있다면 시장이 신고가 가도 별로 큰 재미가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차별화가 연출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내일도 추가로 기관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들으면서 강한 랠리 한번 나오기를 기대해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좋아요, 구독, 멤버십 가입해주시면 땡큐. 자, 수익 현황 그리고 유료 회원 모집 안내 여러분들 한번 챙겨보시고 싶으시면요, 방송 링크 화살표 있죠, 저쪽으로 가시면 카페로 연결됩니다. 들어가서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주말간에 상당히 괜찮은 강의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공부해보시고요, 추천 영상 반드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닥터케이였습니다. 남은 시간도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 I'm Dr. K.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